여기가 섬진강 맞은편에 있는 소나무가 많다 그래서 다송, 마늘다자에 소나무 송자 써서 다송, 다송 차밭입니다. 다송농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명이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차를 따러 왔습니다. 이렇게 가을차. 여기 여여고사님은 가을차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부 다 차밭입니다. 섬진강 줄기 따라 이 고바위를 석류나무도 있네요, 석류나무. 사장님! 뭐 하시라고 내려오세요? 아, 지금 제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햇빛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 여여고사님 뭐라 하시던가요? 아, 이제 찾았어. 찾았어? 아, 여기 제가요, 거사. 요거 유튜브 찍으세요. 예, 올릴 겁니다. 요 밑에 밭. 이렇게 봐도 보이지? 예. 이렇게 깨끗하고 좋다. 아니, 우리 사장님 너무 힘들게 여기 갖고 오셔갖고, 저야 뭐, 말이 필요 없는데, 감사하고, 이게 이제 명물이 돼서, 이거 저기, 하동에, 보여드리려고. 예. 하동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뭐지? 뭐 차를 팔고 안 팔고가 아니고 여기 웨딩도 할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기가 좋은 그걸로 쓰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너무 미남이시다. 아이 젊어서. 사장님이 11년 애쓰셔서 만들었다고. 23년. 23.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그 23년의 세월을 그냥 딱 반으로 반토막을 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장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다송농원에서 가을차 잘 만들어 가지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면 계속 해도 돼. 여여고사님 여기서 우리가 차를 가을차 하기로. 그래서 저 사장님하고 허락이 또 떨어졌으니까. 하고 예. 만들어가지고, 예. 예. 내가 이걸 왜 만드느냐. 차 지금 따라군 집은 여러 군데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차 따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농원도 소개를 하고. 예, 맞습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 부산대학교 그 차 그 분도 실습하는 데 좀 쓰고. 예. 나머지 거는 우리 사장님 좀 드리고. 아이고, 막 나는. 아니요, 아니, 먹어. 아니, 고사님 보이차 한 덩어리 드리기로 하고. 차를 아시려면 차이폴 좋아하시는 예. 분들한테. 맞아요. 보내가지고. 예. 이 농원의 이 차맛이 어떻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 일단. 예. 고사를 입을 그대로 지금 새파랗게 깨끗하게 나왔는데. 사장님, 제가... 여기가 다송이, 소나무가 많아서 다송이라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너무 그 이 적송이 너무 아름다워서 첫날 제가, 오! 일짝 부러졌습니다. 그랬습니까? 너무 좋아서. 네. 어쨌든 저희들 차 좀 따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